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번에 다다미 오래된 다다미방 리폼 내용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몇 차례 걸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유니트 바스 그러니까요. 실내 1인 욕조. 원래 없었던 전통 다다미 방이잖아요. 오래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작업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제 리폼 그러니까 인테리어 다시 이렇게 리뉴얼 공사하는 그 플로링을 이렇게 얇은 거 이거는 이제 9mm 정도 되는데 그거를 깔아놨고 그죠. 그 다음에 보양을 다 해놨어요. 남은 플로링으로는 여기 오실에 그러니까 클로젯도 안에도 깔아드렸고 여기도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죠. 실링라이트 장치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왜 열어놨냐면 유니트 바스 그 욕조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중국제 대략 판넬이랑 수선이랑 다 이렇게 조립돼 갖고 판넬 자체로 배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 메이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일본 건데 다 분리돼 갖고 와요. 완벽하게 이렇게 조립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기본 지식이 없거나 조금 그러니까 그 다 떼거라 그래갖고 문 틀이라든지 평행이 맞지 않으면 문이 잘 닫히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안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벽을 쳐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노출식이니까 더 깔끔하게 잘해야 되겠지 작업을. 그래서 지금 바닥을 열어놓은 플로링 깔아놓은 부분을 왜 애써 찢었어요. 여기 저번에 제가 배관을 미리 싱크대 쪽에서 빼놨죠. 이제 40파이로 빼놨는데 50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엘보로 올릴 겁니다. 엘보로 올리고 이 원래 다리를 달아갖고 저기다가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달아라는 건데 그러면은 물론 여기는 에폭시로 고정을 시키고요. 이랬을 때 이렇게 네 군데 다리를 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만큼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저렴한 이제 임대료를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로 들어오는데 나라에서 53,700원이요. 그럼 구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주거든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주택 비만으로 생활비는 또 따로 나오고 근데 노인들이 이렇게 팔을 올려갖고 들어가려면 좀 그러니까 이거를 플롯 상태 그냥 이 상태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제가 붙여볼까 생각합니다. 그게 일본 말로는 바리 아플리라고 하는데 벨리어플리 그죠 벨리어플리 그 상태로 해갖고 여기 철제 지금 프레임을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철제 프레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벽을 이 안쪽 벽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이거 먼저 밑에 판넬 방수판을 먼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그 재료 코너 설치하 위에 코너 안에 코너 설치하고 철제 프레임 설치하고 합판을 순서대로 놓고 그 다음에 천장 빵 씌우는 천장 빵 씌울 때 천장이 어떤 거냐면 이거죠. 다 석고보드가 일반 금속에 석고보드가 붙어 있어요. 석고보드, 이 일반 금속은 FLP가 아니라 금속인데 코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역으로 씌운 다음에 여기는 뭐요? 여기는 다운라이트가 들어가요. 코너에 다운라이트가 들어가고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찢어갖고 뭐요? 환풍기를 넣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재료들은 기본적으로는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구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제가 포인트 불러 짧게 올릴 테니까요.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세요. 자, 여기에 이미지적으로는 하나의 저기 90 사이즈. 그러니까 저 문짝 사이즈 하나의 샤워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요런 길은 어떻게 해요? 중고 옥션에서 산 그 가스 온수기 프로판. 여기다가 여기인데 이쪽으로 끌어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프로판 가스통을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니트 욕조, 1인 욕조. 욕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샤워실이죠. 샤워실 설치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단계별로 짧게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부
일본 이쪽 제가 살고 있는 쪽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나라니까, 아니면 저기 대한해협으로 통해 갖고 양쪽 나라 피해 안 보게 그쪽으로 빠진 게 베스트인데, 부산 쪽으로 가면은 그 태풍이 그쪽으로 상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차는 높은 지역으로 가져가시고, 뭐 이거 뭐 제 인테리어 채널하고는 관계없는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 경험상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별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낮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친척네 놀러 가신다든가, 저기 태풍이 잘 피해가 없는 쪽으로, 차도 비싼 거면은 아주 그냥 유료 주차 한 2, 3일 쓴다고 생각하고, 뭐 돈 5만 원, 10만 원 그냥 날린다고 생각하고, 차 전체적으로 보험 쓰고 수리하는 거 기다리고 마음 졸이고 화나고 그런 것보다 낫잖아요. 그다음에 좀 집이 좀 위태위태하다, 지하에 있다 그러면은 여행 간다 생각하고 호텔 저기 뭐 서해안이나 인천이나 그쪽 멀리 좀 떨어져 있는데 며칠간 놀다 오세요. 돌아가시는 거 보면 그냥 거기서 저기 태풍이 휩싸여갖고 지하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라든지, 뭐 난리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이 그 고비 30분 1시간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그 아무 피해 없도록 태풍 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시간이 있고 조금은 유동적이라다 보니까, 이쪽 일본 기상예보를 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또 꺾일 염려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보는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같은 데서 그 태풍이 가는 길목을 얘네들이 그 공통적으로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대비 태세에 철저히 한다는 것.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 어찌 막을 수가 없지만, 인재적으로 일어나는 건 최소한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면 최소한으로 피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